창원체육관입니다. 지금 이제 3쿼터가 막 시작이 됐고요. 먼저 공격 펼치는 창원 LG 전반전 내내 끌려가다가 역전을 했고요. 후반전 첫 공격 그레이가 접근해서 핑거롤 레이업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SK 빠르게 넘어갑니다. 바셋 골 밑으로 떨어뜨려줍니다만 두 선수의 충돌이 있었어요. 자, 두 선수 다 너무 빨라서 그렇죠. 순간적인 스톱이 잘 안 됐습니다. 예. 지금은 떨어지면서 김시래와 네. 김선영의 충돌. 김시래 반칙으로. 아, 지금은 이제 공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윌리엄스가 돌아와 있고요. 김민수가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김민수 선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기는 하죠. 벌써 16득점을 네. 기록하고 있어요. 역전입니다. 41-39 먼저 포문을 열고 있는 서울 SK. 자, 메이스와 윌리엄스가 또 한 번 대결을 펼칩니다. 윌리엄스는 세 개의 반칙 좁은 공간 다시 한번 메이스 다시 살려냈습니다. 김시래가 뜹니다. 짧았고 다시 리바운드. 아, 그러나 또 파울이에요. 윌리엄스가 이런 네 개째 파울이 되는데요. 윌리엄스가 네 번째 파울이에요. 자, 김시래 선수는 슛 동작이 아니었냐고 또 항의를 하고 있고요. 자, 어필을 해봅니다만. 자,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윌리엄스가 김시래와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서 윌리엄스의 네 번째 파울. 코트에 있는 시간이 윌리엄스가 그렇게 많지 않군요. 아, 지금 한 1분 정도 뛰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주포인 윌리엄스가 빠졌습니다. 아, 오펜스 파울입니다. 카징 파울이 나왔고요. 아쉬워하는 현주혁 감독. 예, 지금은 메이스의 파울이 시작됐습니다. 메이스의 첫 번째 반칙. 41-39 김선영, 안영준, 최부경, 김민수, 바셋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셋 김민수가 또 한 번. 좋아요. 오른쪽 점슛. 자, 김민수의 이 픽앤팝은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는 김민수. 44-39 한 발 뒤로 가서 슛이 짧았고요. 리바운드 다툼. 김종규가 리바운드에 이어 득점. 전반전. 자, 조금 아쉬운 점, SK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지금 최부경 선수의 리바운드 좀 참여도인데요. 네. 아직까지 몸이 정상적이지는 않나 봅니다. 김민수 이번에도 네. 떨어질 뻔했고요.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다시 바셋 끌고 다니다가 2점. 좋아요. 바셋이 2점을 올려놓았습니다. 7점째. 2쿼터 끝날 때까지는 LG 분위기였다면 네. 자, 3쿼터 시작은 다시 SK 분위기로 왔습니다. 외곽이 지금 터지면서 네. 서울 SK가 점수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5점 차. 오늘 가장 많은 점수차는 9점이었습니다. 아하, 패스가 끊겼어요. 바셋, 앞에 뛰는 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질 살려내는 오데리언 바셋. 다시 김민수로부터 공 이어받는 바셋. 돌아달라는 김선영의 주문이 있었는데 공을 놓쳤어요. 반대로 뜁니다. 그레이가 골밑까지 득점. 조시 그레이 16득점. 석점차. 쫓기고 있는 서울 SK. 김선영, 김민수. 다시 한번 최부경으로부터 받아서 석점을 던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아트. 그러나 그렇죠. 김종규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자, 지금 최부경 선수가 저렇게 리바운드 참여를 하면서 예.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김종규 선수는 뒤에서 밀었다라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반칙은 없었고 14초 김민수 짧았고 리바운드 메이스가 따냅니다. 석점의 점수차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이병훈이 석점 동점! 이병훈의 석점포! 46-46 바셋! 네. 그러나 반칙!
자, 지금 아, 괜찮을까요? 김종규 선수. 김종규와 바셋이 골 밑에서 아, 충돌이 있습니다. 네, 그레이 선수의 빨랫줄 패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레이가 어시스트도 많이 기록을 네. 하고 있어요. 경기당 6.8개 어시스트거든요. 아, 지금 김종규 선수의 높이에 대항을 했습니다. 바셋 선수가. 김종규도 경기당 2개 정도의 블럭슛을 기록하는 선수인데 앞서서는 이제 뒤쪽에서 밀었다는 얘기였고요. 지금은 김종규의 반칙이 추적이 됐습니다. 창원 LG는 이번 쿼터 벌써 세 번째 파울. 자유투 바셋이 성공을 시킵니다. 어드렌 바셋. KBL 리그에서는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6-2017 시즌에 오리온스 선수원에 있고요. 자유투 두 개 모두 떨어집니다. 48-46 먼저 앞서가는 서울 SK. 이병훈으로부터 김치래가 볼 받습니다. 안쪽에 볼 투입. 베이스 베이스라인 쪽으로 골밑 안 들어갑니다. 다시 리바운드 담촌. 안영준이 따냈습니다. 바셋 빠르게 뜁니다. 바셋이 골밑까지 올라갑니다. 강했어요. 다시 한번 아, 김선영 네. 잘 따라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렇죠. 지금 오데리언 바셋 선수가 속공에 참여를 하면서 SK가 지금 득점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50-46 더블팀 코너 쪽에서 정면으로 공이 돕니다. 유병훈이 또 한 번! 이번에 안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패스가 제 타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병훈 선수가 이 슛 시도가 좀 이상했던 거죠. 김선영의 슛 실패 그리고 김시래가 힐끔힐끔 보면서 메이스에게 메이스의 석점! 네. 그 현주혁 감독은 원치 않는 지금 속공 플레이였어요. 메이스 선수가 뛰다가 도중에 3점 라인에 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 점 차 쫓기는 SK. 인사이드 지금은 네. 유병훈 그러나 안영준의 공격자 반칙. 자, 뭐하러 저렇게 쓸데없이 몸싸움을 할까요? 인사이드에서 지금 반칙이 지적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갔고요. 바로 이 장면인데. 네. 결국은 메이즈의 석점슛. 석점슛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 전까지 22개 중에 6개를 집어넣으면서 42.3%의 3점슛 성공률. 제임스 메이스 이번엔 인사이드에서 김민수의 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시간 7초. 높았고요. 쳐내면서 김시래 코너 연결. 그레이 짧았습니다. 아, 다시 그레이가 아, 비하인드 백패스! 네. 그러나 상대 맞고 나가면서 공격시간 21초. 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빠른 손질이었습니다. 보세요. 아, 네. 이 선수가 경기당 3.2개의 스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격권을 되찾아오는 창원 LG. 그레이의 인바운드 패스. 유병훈 출듯 페인트존에서 외곽으로. 메이즈가 김민수와 몸싸움 더블팀 반대쪽 열었습니다. 이병훈 석점 안 들어갑니다. 저 자리에 조성민 선수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마셋 강해요. 공격권 계속해서 서울 SK. 자, 물론 유병훈 선수도 슈팅력을 갖춘 그 가드 선수입니다. 네. 자, 하지만 LG로서는 지금 유병훈 선수 그 포지션에 조성민 선수나 강병현 선수가 그렇죠. 터져줘야 됩니다. 네. 어허, 지금 반칙 지적되지 않았고 김종규가 올라갑니다. 강했어요. 아, 블로킹을 해냈습니다. 김민수 선수의 블로킹입니다. 김민수의 블록으로 역전 기회를 놓쳤고 바셋 슛 실패. 빠르게. 김시래가 끌고 나옵니다. 김종규 선수가 이제 상대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그레이 좁은 공간 강하게 아, 걸립니다. 최고경의 네. 블락 계속해서 블락으로 공격권 가져오고 바셋의 마무리. 네. 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바셋 선수. 자, 슛도 슛이지만 이렇게 돌파 후의 레이업 훨씬 더 정확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52-49 석점을 뒤지고 있는 창원 LG. 유병훈 골밑까지 그러나 걸렸습니다.
자, 빨리 나가야죠 또. 자, 마세지 상당히 빨리 넘어왔고요. 골밑 김민수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끌고 나와서 바셋에게 오데리안 바셋 한번 보고 올라갑니다. 아, 득점 좋아요. 바셋의 득점 오늘 13득점째 다시 숨쉴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5점 차. 메이스가 밖에서 속점. 메이스가 이제 서서히 터지기 시작합니다. 속점 슛 세 개째. 54-52. 또 열렸죠. 김민수가 오픈 2회. 그러나 안 들어갔고요. 공을 쳐냈는데 공격권 계속 SK입니다. 자, 제가 아까 최부경 선수가 리바운드 참여도가 좀 좋아야 된다고 했는데 네. 자, 이번에도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또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아, 앞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네. 블락에 막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공격 기회를 놓쳤던 창원 LG고요. 두 점의 점수차. 골 밑에서 외곽으로 김민수 흔들고 올라갑니다. 손질 그러나 걸렸고 빠르게 패스 나갑니다. 김실의 골 밑까지 득점. 김실의 54-54 동점. 후반전에 벌써 두 번째 타입니다. 자, 알지 팬들이 창원 LG를 외치고 있고요. 오데리언 바셋에 1대1을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 네. 흡사 지금 3쿼터에는 좀 마이클 조던 같습니다. 그렇죠. 네. 56-54 리드는 뺏기지 않고요. 여기서 석점! 아, 역전! 네. 조시 그레이. 57-56. 이제는 창원 LG가 앞서고 시속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팀. 자, 또 1대1입니다. 자, 그레이가 봤어요.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이죠. 아, 짧았어요. 14초. 그리고 최부경 반칙. 아, 상대 네. 반칙의 득점. 그렇죠. 최부경 선수는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최부경의 득점 그리고 김종규의 반칙. 운동 능력이 뛰어난 두 명의 선수 자존심 대결. 그레이가 석점을 꽂아놓고 바셋이 응수를 하는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최부경의 자유투까지 성공이 되면서 석점 플레이. 그레이 선수 오늘 KBL에서 본인 기록 세웠습니다. 그러네요. 3점슛 3개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즌 네. 초반에 3점슛 안 돼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요. 메이스터! 자. 메이스터 석점을 네. 기록해요. 자, 다시 역점. 역전에 역전을 주고받고 있는 두 팀. 60-59 이제는 아, 아 네. 그레이가 끊었어요. 바셋의 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실의 충분한 시간 안 들어갑니다. 메이스의 리바운드. 자, 또 열렸죠. 메이스가 또 한 번 그 실패 쳐내고 메이스가 다시 공받습니다. 직접 그렇죠. 오페스파. 네 맞아요. 네. 메이스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너무 무리하게 현재 감독은 상당히 화가 났는데요. 네. 메이스가 석점을 꽂아나오면서 바로 역전을 했던 순간 바로 여기서는 반칙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아, 오펜스 파울이 지적됐죠. 바셋 슛은 실패. 지금 3쿼터에 바셋 위주의 공격만 하다 보니까 바셋 선수 좀 지쳐 보이죠. 3쿼터 이제 20여 초가 남았습니다. 그레이 그리고 2, 3쿼터를 뛰는 그레이와 바셋인데 석점 높게 튀었고 다시 공격 리바운드 14초 그리고 그레이 걸렸어요. 아, 네. 블락을 자, 걸립니다. 자, 왜 LG는 원샷 플레이를 안 했을까요? 자, 그리고 바셋 현란하게 올라가서 아. 마무리가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1초 길게 메이스 아,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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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 마지막 네. 공격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네. 3쿼터는 바셋 선수와 그레이 선수의 자존심 대결인 쿼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두 팀 결국 한 점 차로 3쿼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 4쿼터 10분이 남아 있습니다.